다정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예비부부 김현하, 이백현 씨. 인연을 만나온 두 사람은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씨 커플이 오늘 찾아온 곳은 서울시 신청사의 대회의실. 이곳에서 서울시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예비 부부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트러블도 어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교육과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좀 나름 즐겁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비 장인어른께서 그 서울시 교육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신혼기 부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예비 부부 교육은 지난 5월 이미 한 차례 실시돼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 생활보다는 결혼식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해서 가정 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또 결국 그게 이제 가정 해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가정 해체나 가정 불화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가 나서서 예방하고 도와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비 부부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결혼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 극복 방법을 재무관리, 의사소통, 성교육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셨죠? 말 따뜻하게 하는 거, 상거지해 주는 남편이 섹시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대화를 잘 해가야 되는지, 또 생활에 있어서 뭐 재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른들이 해줬어야 될 도움을 이렇게 예비부부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좀 생활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열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이제부터 어른답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또 한 차례 예비 부부 교육을 준비 중인 것은 물론 각 자치구 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연중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11월에 결혼 예정인데요. 그동안 너무 결혼식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뭐 재정적이나 정서적이나 성적으로 많은 부분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아, 이백현 씨 커플도 오늘 강의를 통해 결혼 생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는데요. 잘해야겠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던 부분이 오늘 조금 해소되고 배워가는 것 같아서 좋고 이제 실전에서 오빠한테 이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실전에 이제 실습하고 노력할게요. 잘할게요. 그래서 결혼이 현실이라서 굉장히 좀 피해가 좀 씁쓸한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 안에서도 행복을 지켜가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상대방에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가정을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부부 교육이 보다 많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